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돼지를 기르는 농민들이 돼지 한 마리를 팔 때마다 100원씩을 모아서 지역에 필요한 것에 써달라며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돈 농가들이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시름에 빠지자 주민들과 지자체가 아주 특별한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청 앞 광장이 돼지고기 파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 양돈 농가에 고마움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훨씬 맛있어요. 12만 마리의 돼지를 기르는 전남 해남 지역 40여 양돈 농가는 올해부터 기부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를 팔 때마다 100원씩 10시 일반으로 모아 장학금과 이웃돕기 등 뜻깊은 곳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같이 했고 첫 번째로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뭔가 저희들도 기여를 하고 싶어서 적립해서 전달하려고 이렇게 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 여파에 양돈 농가가 깊은 시름에 빠지자 이번에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사전 주문을 통해 돼지고기를 구입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야외에서 소비 촉진 행사를 연 겁니다. 최근에 우리 돼지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사육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육농가에 조금이나 위로가 되고 또 판매 촉진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100원의 지역 사랑을 담은 양돈 농가와 위로를 전하는 소비 촉진 행사가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의 고층 건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적 합의를 거친 가이드라인이 우선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시 난개발, 치솟는 고층 건물 막을 수 없나라는 주제로 열린 광주시민 백인 공론장에서 광주시 총괄 건축가인 한양대 하민선 교수는 광주의 아파트 비율이 77.8%로 세종시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함 교수는 천년도시 광주가 난개발되지 않도록 시민적 합의를 거쳐 구역별 건물 높이와 차폐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광주시내 재개발 예정 구역 118곳 가운데 34곳이 대단지 고층 아파트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직원이 화물차 매연 저감 장치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조작해준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는 화물차 매연 저감 장치 무력화 조작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실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ECU 불법 조작을 통한 매연 저감 장치 무력화로 대기가 오염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소천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서 불이 나 직원 등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불은 식당 주방 일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요리를 하던 중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산으로 추진되는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국제규격의 경영풀과 스포츠대회 기념관,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한국수영진흥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5개 자치구로부터 다양한 후보지를 추천받아 올해 안에 수영센터 입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영진흥센터는 전국 규모 수영대회 개최와 수영꿈나무 육성 등을 통해 수영인구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